안녕하세요. 디자인드림입니다. 오늘은 머금이 150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동 머그프레스라서 기본 세팅 방법만 알면 굉장히 다루기 편한 머그프레스이니 영상 보시고 잘 따라해보세요.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머금이 150은 조작 버튼이 한 개밖에 없는데요. 이 한 가지로 모든 세팅이 가능합니다. 온도 설정하는 방법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버튼을 6초간 길게 눌러주세요. 그럼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깜빡이게 되는데요. 이때 원하는 온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온도에 불빛이 위치하도록 버튼을 눌러서 변경해주세요. 다 하셨다면 5초간 기다리면 기기가 설정을 자동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저장 후에 자동으로 기계가 설정 모드를 종료하기 때문에 시간 설정도 동일하게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진행해주세요. 시간 설정하는 방법은 버튼을 10초간 길게 눌러주세요. 그럼 표시등이 초록색으로 깜빡이게 되는데요. 이때 원하는 시간의 단계를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온도 설정과는 반대로 꺼진 곳이 설정된 작업 시간입니다. 원하는 시간으로 버튼을 눌러서 변경해주세요. 다 하셨다면 5초간 대기해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기계가 설정 모드를 종료하게 됩니다. 시간 온도 설정을 완료했다면 전원 버튼을 짧게 한번 눌러서 머그프레스를 켜주세요. 설정한 온도까지 예열이 되면 주황색 불빛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는데 이때 전사지가 부착된 머그를 넣어주세요. 머그를 넣기만 하면 아래에 있는 머그 감지 센서 버튼이 눌려서 알아서 히터가 자동으로 조여집니다. 여기서 잠깐! 머그를 넣을 때 손가락이 끼일 수 있습니다. 머그 손잡이를 잡고 넣은 뒤 바로 손을 떼어주세요. 손가락 끼임! 꼭 조심해주세요. 전사가 다 되면 히터가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후에는 전사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는데요. 중간에 3단계에서 한 번 부저음이 울리는데 이 부저음은 머그가 설정 온도까지 도달했다는 뜻이지 전사가 완료됐다는 의미가 아니라서 불빛이 5단계까지 도달하도록 기다려주세요. 전사가 완료되면 히터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과연 전사가 잘 됐을까요? 짜잔! 깔끔하게 전사가 됐네요. 복잡한 거 싫고 귀찮은 거 싫으신 분, 다루기 쉽고 간편한 머그프레스를 찾으셨다면 머금이 150은 어떠신가요? 더 자세한 사용 방법은 머금이 150 구매하실 때 같이 동봉해드린 설명서 참고 부탁드리고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디자인드림 고객센터, 네이버 톡톡, 카카오톡 등 다양한 루트로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자인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